저는 지금 천안의 천흥사지에 와 있습니다. 천흥사지 5층 석탑이 보이고 있고요. 저 뒤로 저수지가 있고 그 위로 성거산이 있는데요. 이 성거산 자락에는 고려시대 때 많은 사찰들이 창건되었던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천흥사지도 성거산 자락에 있었던 고려 태조 황건에 의해서 창건된 여러 사찰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거산 쪽으로 가면 지금도 만일사라는 절이 남아 있죠. 그 사찰에도 석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 천흥사지는 현재 5층 석탑과 함께 천흥리 마을 한가운데 당간지주가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저 앞으로 보이는 마을이 천흥리 마을인데요. 마을 한가운데 당간지주가 있는데 고려시대 당간지주 중에는 상당히 규모가 크고 잘 만들어진 당간지주죠. 그 당간지주를 통해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 이와 같이 사역이 있었을 것이고 이 사역의 한 가운데 이런 석탑이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현재 천흥사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역은 밝혀진 게 없습니다. 다만 이곳에서 천흥사명 기와와 함께 1010년에 조성된 동종이 한번 출토된 적이 있습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 전시가 되고 있고요. 또 통화라는 고려시대 연호가 사용된 그런 동종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 아주 중요한 사찰이었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연역이 밝혀진 게 없는데요. 아직까지 정밀 발굴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자세한 연역과 관련된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향후에 조사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밝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와 같이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네요. 저도 잘 몰랐었는데 와보니까 아마 올해 발굴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어떤 유물들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오늘 보러 온 것은 바로 이 석탑을 보러 왔습니다. 고려시대 때 수많은 석탑이 세워졌죠. 우리나라의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그리고 현재기까지도 많은 석탑이 세워지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석탑이 세워진 게 사실은 고려시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석탑의 약70% 이상이 고려시대에 건립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이유는 고려가 바로 불교를 국시로, 오늘날로 치면 국교로 표방했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만큼 사찰이 많았었고, 또 사찰에 당연히 탑이 많았겠죠. 어쨌든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탑들이 사실은 고려시대 것이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천흥사지 5층 석탑은 아주 정교하고 빼어난 그런 기법을 보이고 있는 석탑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잘 발음이 안 되네요. 지금은 한겨울이고요. 며칠 전부터 계속 한파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석탑은 5층 석탑입니다. 그러니까 2층의 기단 부위에 5층의 탑신부를 올렸는데 현재 상륜부는 남아있지 않죠. 규모가 그렇게 큰건 아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아주 장식적이고 기교 있게 치석도 했고 또 표현을 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더더욱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기단부 모습이죠. 굵직하고 큰 돌을 사용해서 판석형으로 기단 지대석을 놓고요. 그리고 1층 기단과 2층 기단을 놓았는데 뭐 정교하게 비율도 잘 어울리게 놨습니다. 1층 기단 연석부에는 이와 같이 안상을 여러 개 작게 새겼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면에 일곱 개를 새겼네요. 그리고 측면에도 같이 일곱 개를 새긴 걸로 보입니다. 화려하게 장식을 하기 위한 그런 수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면석을 올렸고 상대 갑석을 올렸죠. 하층 기단부는 한 돌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손된 흔적이 많이 있네요. 어느 시기에 석탑이 붕괴되었거나 파손되었을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이 부분 아주 심하게 파손됐네요. 아마 석탑이 붕괴되면서 위에서 떨어진 돌이 바로 이 기단부를 내리쳤기 때문에 이와 같이 파손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하층 기단은 전반적으로 안상을 새겨서 잘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단 상전에 이와 같이 모서리마다 마루부를 표현을 했고, 바로 위에다가 호형, 각형, 이단으로 상층 기단 괴임을 마련했네요. 상당히 정교하게 마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석을 넣었는데 현재 아마 기울기 측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탑의 어떤 보존을 위해서 기울기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면석부의 우주를 표현했고 상대갑석을 올렸는데, 특히 이 상대갑석의 하부에 구연을 간략화시켜 표현했지만 호형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호형으로 깎았죠. 이러한 기법들은 일반적으로 고려시대 석조물에서 많이 보이는 기법입니다. 장식적인 기교를 가했다고 볼 수가 있죠. 신라시대에는 거의 직각으로 깎는데, 고려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호형으로, 그러니까 둥그렇게 깎는 그런 석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갑석 상면을 약간 경사지게 치석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호형, 각형, 탑심, 괴임을, 그 이외에 탑심부를 올렸습니다. 탑심부는 5층인데 탑신석의 높이를 그렇게 높게 하지 않아서 웅장한 맛은 사실은 없지만, 그런데 이 석탑에서 목계석이 아주 돋보입니다. 목계석이 아주 납작하게, 다시 말해서 평박하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목계석 하부의 옷개 받침이랄지, 첨화면, 그리고 합박부의 정각부의 처리 아주 뛰어납니다. 보실까요? 옥개 하부인데요. 옥개 받침을 상단으로 낮게 올렸지만 호형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직각이 아니고 살짝 둥그렇게 모서리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낙수홈을 두었는데요. 낙수홈을 아주 넓게 두어서 물이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물이 안쪽으로 들어가다가 저기에서 접혀서 떨어지도록 만들었죠. 그리고 그 이외에 이와 같이 첨화면을 두었는데, 첨화면도 마찬가지로 신라시대 사람들은 거의 직각으로 올리는데 약간 경사지게 바깥쪽으로 퍼지도록 올렸습니다. 제가 외관됐다고 하는데 바깥쪽으로 퍼지도록 올려서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장식적인 효과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합각부, 이 면과 이 면이 합해진다고 해서 합각이라고 합니다. 이 합각의 정각, 그러니까 모서리 부분의 반전, 위로 살짝 들어올린, 치켜 올린 수법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석탑의 전체적인 외관은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날렵하고 경쾌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1층 옥개석은 비교적 상태가 좋은데, 2층부터는 아마 붕괴되는 과정에서 파손도 됐고 또 마모도 많이 돼서 원래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진 않지만, 1층과 동일하게 옥개석을 시작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원형대로 남아 있었다면 이 탑은 상당히 경쾌하면서 유려한 기법으로 탑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륜부까지 남아 있었다면 더더욱 석탑의 어떤 외관이 화려했을 걸로 보이는데, 애석하게도 상륜부가 남아있지 않네요. 어쨌든 이 석탑은 명확한 건립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해체 수리 과정에서 유물들이 나오긴 나왔지만 석탑의 건립 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유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천흥사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10년에 조성된 동종이 나왔고요. 또 고려 초기와 관련된 유물들이 많이 수습이 됐고, 또 이 석탑의 양식도 고려 초기의 양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천흥사지는 고려시대 때 지방에 건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수도였던 개성에 있는 석탑들과 유사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중요한 석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